크리스마스, 약간 해리포터, 그리고 에버랜드.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느꼈었던 게 저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. 꿈과 행복의 나라, 약간 보기만 해도 설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? 이쪽이 아니고 여러분들 좀 와서 즐기고 약간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,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을 약간 수상한 다락방이라고 지었어요. 아니, 수상한 다락방이란 브랜드의 스토리 자체가 일단 좀 필요한 것 같아. 꿈의 공간인 거지, 수상한 다락방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저 첫 번째가. 근데 괴담이긴 한데 롯데월드에 아트랍티스 옆에 놀이기구가 하나 있대요. 근데 그게 탄 사람은 탔는데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고 그런 놀이기구가 있다는 걸. 그 괴담이 있어. 그 롯데월드 괴담. 근데 그런 걸 우리는 그걸 약간 전반적으로 이용하자 이거죠. 괜찮은데. 분명 크로즈에 한 것도 없었는데 롯데리아 사라지면 깨면 갑자기 뭐가 생겼네.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없는 거지. 그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?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. 수상한 다락방인데 배 안에 있는 수상한 다락방이어야 되네. 배 안에 뭔가 이상한 음침한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이런 재밌는 공간이 있더라. 뭐 초원이 펼쳐지더라. 일단 가야 돼요. 지금 가야 돼요? 아, 3시 다 돼갔네. 현장 답사. 인테리어 전 마지막. 여기가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여기가 선착장 컨셉을 좀 살리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배가 배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. 아, 뜨거. 안녕하세요, 수상한 다락방의 권 사장입니다. 이제 오늘 첫 공사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벌써 벽이 섰어요. 안녕하세요. 웃자냐? 이게 진짜다. 와, 이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. 카메라 인사 한번 하실래요? 저희 인테리어 해주시는 라그네님이세요. 홍대에 있는 하프를 웬만하면 이분이 다 하셨다고 보고 계시거든요. 음료수 좀 드셨나? 공사하신 분들한테 좀 잘 보여놔야. 네, 커피 한 잔씩 드시고 하실래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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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
안녕하세요. 자, 이제 도착을 했고요. 그 지금 벽이 다 쳐져 있어서 한 번 더 보고, 오늘 이제 몰딩 작업이랑 인부분들 저희가 안 썼거든요. 많이 돈 아끼려고.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작업하러 왔어요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중간 과정 어디까지 됐는지. 일단 여기는 이제 시트지로 붙일 거예요. 이쁘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시트지를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좀 어그로를 끌 생각입니다. 썸네일 어그로 끌듯이 어그로를 싹 끌 생각이고, 이제 여기는 벽 이런 거 싹 치울 거고, 하여튼 이제 여기가 입구입니다. 일부러 문을 안 달 거예요. 히든도 그냥 입구인지 모르게 싹 해서 보면 딱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. 공간이 나오고, 아! 여기가 초원. 생각보다 넓지? 와. 여기다, 여기. 여기가 B섹션. 여기 암막커튼을 지나서 넘어오면 여기 이제 알바생이 서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진열이 이렇게 쫙 돼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대, 포토존을 하나를 만들 거고, 여기 아직 암막커튼이 안 붙었는데 암막커튼을 이렇게 쫙 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가는 곳. 여기 생각보다 넓지? 그거 잘 돼 있지, 생각보다. 이제 우리만 잘하는 게 이렇게. 이거 너무 예쁘잖아. 예쁘다. 마음을 되게 잘해놨어. 진짜 잘하시네요. 주지. 이렇게 했지?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오늘은 수산한다락방 이제 알바생. 그 공간의 매니저는 김우순입니다. 그리고 현서제이도 좀 주기적으로 가서 알바를 시키려고 합니다. 물론 당사자들과 협의는 안 됐어요 아직. 면접 볼 거고, 촬영 동의는 미리 구해놨거든요. 면접 보시면 돼요. 오늘 세부 면접 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부터 한번 나이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? 아, 좋아.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 21살 표화진. 표화진씨. 지금 뭐 하세요? 원래 피자집에서 1년 6개월? 1년 3개월 정도 했어요. 그러면 그 피자집에서 뭐 했어요? 서빙이랑 그 알바 친구들 인증비 이런 거? 그럼 그 좀 바빠지면 올라가서 피자 말고 샐러드나 사이드 이런 거 그것만 하려는 거죠. 그 정도는. 알바하면서 지각한 적은 없어요? 지각한 적은 없어요. 직원이었어가지고 오픈을 항상 제가 해야 돼서. 생긴 게 이렇게 일단 손님. 네. 키가 되게 커 보이시죠? 네. 키가 몇이? 182 정도. 추노하진 않아요? 네? 추노하진 않아요? 그런 건 추노는 아니에요? 네. 추노 도망 가는 거 아니에요? 알바하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호모한 거 그런 적은 있어요? 아, 피자집이라고 하세요? 있기는 있었는데 대표님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어요. 추노만 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.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. 귀엽게 생기셨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몇 살? 저는 김예진이고요. 21살. 전공이 그 전공? 네. 전공
그러면 승부만 준비하셨다고요? 웃는 연습은 많이 드리고 나중에 하시면 좀 잘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름? 아, 예, 은정. 무슨 과예요? 무용과예요. 아, 무용 한번 보여줄 수 없죠? 그냥 한 소리예요. 그 알바 해본 적 있어요, 또? 네. 어디서 해봤어요? 그냥 알바 음식점. 연락드릴게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생각보다 더 잘 된 것도 있고 뿌듯한 것 같아요. 지금 꽤 괜찮게 나온 편인 것 같아서.